낮에는 없는 집이에요. 네, 장사 안 해요. 밤에 열어버렸다. 네. 이게 속도 딱 맞은편 도착했다 왔다 왔다 끝났다. 잠깐만, 저 뭐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이거 여기는 아직 골목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들어온 길 반대, 저 반대 골목 있죠. 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조선을 치겠습니다. 해먹인 30분 전에 만났는데, 와, 냄새 죽인다. 이건 뭐, 아,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Do you have beer? Do you have beer? 아, 비어는 없어? 비어는 없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촬영하고 가져가자. 비어? 아, 저기 비어 있어? 아, 저쪽에 비어 있다고? 좋아. 그러면 여기서 해서 저기 가서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두툼한 육류들을 조리하면 그럼 맛있습니다. 근데 어쩔 진리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 두툼한 거. 이제 장사 안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줄 안 쓰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몇 시야? 맛집 알려달라고요? 여행 와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와. 어딘지 주소는 모르고요. 제가 머무는 다이아몬드 플레이스 시티인지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인지 그 맞은편에 골목 하나 있어요. 글로 쑥 들어오시면 돼요. 단 밤에 12시 30분부터 불을 피웁니다. 뭐 그때쯤 가서 앉아서 맥주 한잔 하고 힘들겠다. 근데 맥주는 안 팔아요. 그러니까 노점이에요, 저희 집은. 그럼 내일 이 장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태국 와서 보니까요, 이 전화해서 부르면 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이렇게 발통 달린 노점들 있죠. 옮겨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그냥 낮에 음식해도 되는데 이 가격이고요. 두 배 받아도 외국인들이 사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드세요? 이거는 인류 보편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제가 뭐 물어도 보고 이렇게 리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상충돼요 의견들이. 영상이 너무 길다. 또 너무 짧대. 영상을 너무 자주 올린다. 너는 하루에 한 번 올리네. 상충된다가 아니라 완전 모순되지 않나요? 먹방이 너무 없대. 술 먹방이 너무 많대. 애들하고 찍는 영상이 너무 많대. 아저씨들과 찍는 영상이 또 너무 많대. 이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까요? 너무 큰 건가? 라이터? 라이터로 비교될까? 아디까. 라이터 두께. 라이터. 밥 먹었잖아요, 밑에? 밥 먹었잖아. 이만하다니까? 이게 40바트. 제가 마트 가서 물가를 봤다니까? 생고기를 사도 이게 1200원 비싸. 뭐, 돼지를 키웠구나? 뭐, 200코리, 뭐, 돼지, 뭐, 그거? 저리 가라, 이거. 그런 거 없구나. 그치야. 갈비뼈 두 개. 아, 아싸, 임마.
여자들 아닙니다. 동영이 너무 잘했다. 난 옆선 일단 딱 이틀 딱 지내고 옮기니까 개인 아이씨 들었어 할아버지. 난 꽃 매대 괜찮아 누리 난 옆선. 사와디까. 사와디까. 뽀뽀까. 가이 가이 아나오. 야야. I'm from Korea. Oh, Korea. 네, 코리아까. 오빠. 어, 오빠. 형이라 불러도 돼. Hello. Hello. And you welcome. What? 뭔지 모르겠네. 야, 이 새끼야. 형이라 불러. 뭘 오빠야. 약한 척하다. 사례님. 왜 군대를 갔어요? 처음부터 군대를 가긴 해. 의무군인데. 이 진집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대. 그러면 신체 검사가 옆에서 뽑기 한대요. 예, 아, 뽑는데요. 그러면. 거기 뭐 스님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뽑기에서 면제. 이게 그렇게 한대요. 하루의 에피소드가 너무 길고 많다 그랬죠. 이래서 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방송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잘라? 지금 이 얘들하고 지금 교류가 텄거든요. 잠깐 꺾어 그 뭐야 카메라 끈 사이 라인이랑 카톡 조금 받았거든. 그럼 이거 방송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들 셋 다 남자예요. 둘은 가슴 수술을 했대. 내가 물어봤어. 한 명은 아직 이걸 하기 위해 돈을 벌고 있대. 그러니까 호르몬 맞는 게 아니라 호르몬은 좀 힘들게 비싸고 겨드랑이로 해서 이게 고형물을 넣었대. 그래서 둘은 가슴이 근데 호르몬을 아직 안 맞아서 나처럼 그래서 지금 나처럼 좀 파랗다? 그러니까 그걸 호르몬 맞아야 되는데 근데 비싸고 한 번씩 맞는데 돈 많이 나가네. 봐봐 하루 동안 내가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분은 공군이셨대요. 공군. He follows you too. Yeah, yeah. He loves you too. But now he loves you. 네, 지금 이걸 방송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와디까. 또 누군가 오빠. 예 오빠. 오빠 우리야. 안녕하세요. 예, 또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를 오빠라고 또 부르는 또 누군가가 지금 국수를 사러 왔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아 이게 큰 거 같은데 아, 저거 한 아, 내 진짜 내 베트남에서 저것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둘러싸였다니까요. 머리를 당했다니까. 이거 하나 주고 친해져 볼까? 큰 개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이걸 저 머리에 이거 다 내한테 주래. 그게 얘한테 주래. 이게 뭐야 이거 재밌잖아. 잠깐만 이거 다 한번 뺏다고 두 개 나갔던 거구나. 진짜 두 개 다 갖다 놓은다. 한 개라서 미안해서 두 개 갖다 놓은 거라고 얘기하면
죽겠지. 난 농생들입니다. 여동생 아니에요. 아, 또 몸기 회복하자마자 나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맞나? 이거 곱게 썰어줘야지. 아, 포장해. 나 갖다 준다. 이게? You want to pay? 편지 오시고 합니다 그냥. 너무 길다고? 더 짧다고 하는 놈이 있던데. 그러니까 저거 나보고 아프리카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진짜. 여행 뭐 투어 가고 뭐 제트스키 타고 뭐 엄청 커 애들 키가 180도 정도예요.